아니 근데 제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긴장 같이 많이 하셨다면서요.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합주 때. 소연 씨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. 그러니까 긴장을 잘 안 하시는데. 예. 아, 영상으로만 이렇게 접하다가 직접 옆에서 노래를 불러야 같이 해야 되니까 침착하려고 하지만 등에서 땀은 계속 나고. 근데 선배님께서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제가 노래할 때 좀 발성이나 호흡법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셔가지고 네, 연습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. 와, 오늘은 뭐 식은땀 안 나겠죠? 저 사실 지금도 조금씩 나고. 아니 근데 어떠셨어요 후배 우리 소연 씨랑 같이? 아니 너무 그 겉으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. 진짜 포커페이스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그냥 동료 제 또래 동료랑 같이 노래하는 기분? 아 이게 그 그래서 감성이 예. 누나 제 또래라니 뭐. 그래서 나중에 22이란 얘기 듣고. 예. 뱃속에서부터 노래를 했나?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까? 깊어요, 소연 씨가. 굉장히 뭐랄까, 편안하게 저를 이렇게 딱 받쳐줘요. 네. 그래서 가끔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내 소리인지 김소연 씨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한 사람이 부르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.